백민주 선수가 LPBA 챔피언이 되었습니다.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의 그 배치와 결승전에 있었던 김세현 선수의 안타까웠던 샷, 그 배치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. 당구 박사 앱을 실행합니다. 프로샷 선택합니다. LPBA 선택하고요. 지난 대회에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우승을 했고 25번째 챔피언이 백민주 선수인데 이런 배치였습니다.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앱에 이 배치를 넣기 위해서 저도 결승전 동영상을 봤는데 8이닝 세트 스코어 3대3, 7대3으로 7세트 리드하는 가운데 이런 배치에서 백민주 선수가 뱅크샷을 쳐서 득점을 했습니다. 어떻게 득점이 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었습니다. 5&up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에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7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공은 15에서 출발해서 코너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15에서 출발해서 코너로 집어넣으면 18 정도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코너보다 살짝 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10시 방향 투팁. 조금 모자랐네. 뱅크샷이 좀 어려운 것이 더군다나 이 코너각을 치는데 회전량이나 공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코너각을 친다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에 성공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네 번째 시도인데 방송에 저주를 받았나. 어제도 이거 미리 한번 쳐봤는데 처음에 바로 득점이 되었는데 그래서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 않네요. 다섯 번째 시도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만에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. 자, 백민주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가 이런 형태였고요. 뒤돌리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뒤돌리기가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. 자, 빨간 공 직접 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길게 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키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.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고 득점도 겨우 됐네요. 이렇게 쳐야지만 뒤돌리기가 성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빨간 공 두껍게 치는 직접 겨냥하는 뒤돌리기 한번 시도해 볼까요? 좋은 시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쉽지 않네 이것도.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네요. 요게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연습만 되어 있다면 이 상황에서 노란 공을 뒤돌리기로 치는 방법은 또 어떠냐. 노란 공 또한 여기서 키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노란 공을 친다 하더라도 길게 쳐야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길게 쳐야 되는데
이렇게 키스 위험이 있다는 거죠. 여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긴 자, 한데 그래서 백민주 글쎄 선수가 이거 쓰리뱅크 샷을 노려서 친 것은 들어가면 끝나는데요.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백민주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,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. 당구 연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,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.